Times. 네, 조지 해리슨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지 해리슨입니다. 뭐 저희가 조지 해리슨 거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 조지 해리슨 텔레는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거죠. 로즈우드 바디 텔레. 아, 예, 네, 그렇죠. 특히. 조지 해리슨을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게 그 디자인이 화려했던 모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막 이렇게 페인트로 페인트, 예, 이렇게 그래피티처럼 되어 있었던. 네,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모델은 그 해리슨 라키 스트라토캐스터예요. 라키. 네. 라키. 그때는 이제 맥펜에서 나왔던 거고요. 굉장히 네. 화려한 이제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매니추 같은 걸로 칠한 것 같지 막 우둘두둘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 라키가 이제 커스텀 샵에도 있는데 저희가 네. 저번에 나온 건 맥펜 모델이었잖아요. 맥펜, 네. 맥펜인데도 사실 가격은 조금 비싸긴 했어요. 비싸요. 300만 원대 이제 중반으로 네. 이제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김종서 형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기 조지 해리슨 너무 팬인데 이번에 그거 보고 아 지금 구매를 완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 뭐 걱정을 해 그냥 사지. 아 뭐 그 당연히 뭐 사셔도 되지만 뭐 기타도 워낙 많으시지만 근데 이제 약간 맥펜이라는 거에 맥펜의 가격이 이 정도라는 거에 약간 이제 조금 좀 빈정상하죠. 살짝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수많은 아티스트분들 조지 해리슨 팬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실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었는데 우리가 그때 조지 해리슨 모델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지 해리슨이 로즈우드 바디 기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란 말이죠. 사실 사람들이 되게 궁금 궁금해요. 이 음향목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로즈우드를 바디를 만들긴 하는데 그건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경우 그렇죠. 얇게 이렇게 해서 진짜. 통이 있는 체인버로 만들 때는 이제 로즈우드 바디가 굉장히 각광받는 바디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쿠스틱 기타에서 최고급 바디 목재로 치는 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니까 그럴까요? 로즈우드가 네. 최고잖아요. 그리고 뭐 메이플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4개, 네, 뭐 마호가니 4개, 뭐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고 에보니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각 음향목이 대충 쓰이는 자리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로즈우드를 일렉기타 솔리드 바디로는 안 쓰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그거는 한 적이 있죠. 그 패럴렐 유니버스에서 네. 메이플 지판이랑 로즈우드 넥으로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 갖고. 네. 근데 이제 로즈우드라는 악기 자체가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굉장히 이게 성격이 드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애들이 그걸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그렇죠. 평판화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눌러놓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뒤틀려가지고 올라오죠.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래서 로즈우드가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 보관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로즈우드를 이제 솔리드 바디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로즈우드 자체가 되게 무겁고 그리고 사운드도 단단하고. 뭔가 단단한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건 저희가 논란 종식시켰죠. 메이플 뭐 로즈우드는 기름지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네. 그 로즈우드는 그냥 재료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사운드적인 그 레이어가 좀 더 두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디에 솔리드로 있었을 때 나오는 사운드가 너무 뭐랄까 이게 이 두툼함이 이제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꽉꽉꽉 이런 깍깍한 거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 어떤 풍부한 레조넌스나 이런 울림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깍깍깍 네. 이런 소리가 나게 되는 그렇죠. 그냥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깨깨거리는 소리에다가 심지어 로즈우드가 솔리드로 만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지 해리슨이 이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야사라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출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지 해리슨이 처음에 자기도 궁금해서 로즈우드 바디 기타 솔리드로 만들자라고 네. 했는데 처음 그 만들었던 기타의 그 프로토타입이 네. 5kg가 넘었다고요. 무게가 로즈우드를 그냥 꽉 채우니까 말이 안 돼. 못 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저희가 그 깁슨에서 지금까지 최고 기록을 달성했던 무게가 한 4.6kg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5kg가 넘어가면 악기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이렇게 놓고 쳐야죠. 그렇죠. 랩스틸도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거치에 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죠, 이제 뭐 이거. 이거. 네. 너무 무겁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실용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소리가 너무 좋으면 그거를 뭐 그 리스크를 감수하겠으나 소리도 막 으악 막 이러니까 아 이래서 로즈우드 안타가 없구나.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걸 이렇게 실험까지 해갖고 몸소 체험해갖고 후배들한테 알려주시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 로즈우드 바디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를 맨날 야사로만 들었기 때문에 네. 로즈우드 바디 기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실제로 처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완전 솔리드는 아니에요. 이건 체인버드입니다.
체인보드를 해놨기 때문에 3.49kg라는 굉장히 준수한 가벼운데. 무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어쨌든 로즈우드의 그런 음향목적인 성향이 지금 보면 우리가 로즈우드 축구판의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에 네.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솔리드 바디로 된 로즈우드는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익숙한 로즈우드 그리고 이게 그 못들을 로즈우드로 가면은 한 이 중간에 어떤 영역에서의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로즈우드 솔리드는 들을 기회가 없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한번 아 로즈우드가 좀 많이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 되게 설렙니다 지금. 근데 로즈우드를 진짜 아낌없이 쓰긴 썼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좀 이상해요. 예. 이게 일렉에서 이렇게 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조지 해리슨은 뭐 워낙에 유명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로즈우드 바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느라 조지 해리슨에 대한 설명을 좀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 저희가 그 락키 때도 좀 했었고 조지 해리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존 레논이랑 폴 맥카트니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명실상부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니고 소리, 그리고 노래가 좋고.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지 해리슨의 이제 특이한 점은 힌두교에 이제 빠졌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여기 막 힌두교 마크 있어요. 네. 그렇죠. 힌두교에 빠져서 마약을 끊었어요. 마약을 끊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시타를 이런 악기들 있잖아. 이런 동양의 악기들을 그 서양 음악의 최초로 접목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슬라이드 기타 뭐 엄청 잘 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비틀즈의 이 링고 스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곡 쓰는 그 세 명은 모두가 괴물이었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대중적인 인지도는 그 셋 중에 조금 낮을 수 있겠으나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말 뛰어난 아티스트. 그리고 그, 이렇게 후배들에게 몸소 실험을 통해서 뻘짓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미리 네. 겪어주신 기타리스트계 아주 조상님이기도 네. 하고요. 참 일찍 돌아가셨는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강도 피습을 당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근데 강도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았으나 2년 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좀더 오래 폴 맥카트니. 그러니까 사실 폴 맥카트니가 지금 뭐 되게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존 레논이랑 조지 해리슨도 그 정도 나이까지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음악적인 유산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로로 제일 먼저 빌보드 핫백을 폴 맥카트니 존 레논보다도 더 빨리 했죠. 그쵸? 어차피 존 레논은 뭐 할 수가 없었고 네. 돌아가셨으니까 그 백에서 그 1위를 가장 먼저 했었고 그리고 사후에 예. 2004년에 또 솔로 아티스트로 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면서 비틀즈로도 명예의 전당 그리고 사후에도 솔로로 명예의 전당 그리고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까지 맞아요, 맞아요. 정말 명예가 그득그득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4969,000원 이건 커스텀샵은 아니고요. 팬더 USA 모델입니다. 오. 이게 1967년도에 이게 지금 60년대 텔레쉐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 이제 그 팬더에서 일을 했던 독일계 루시어가 있어요. 로드 로즈마이슬? 예. 정확한 발음 모르겠습니다. 예. 독일어를 제가 읽을 줄 몰라서 로드 로즈마이슬이라고 써져 있는데 팬더, 레오 팬더도 독일계 엔지니어예요. 그건 맞죠. 하지만 레오 팬더는 읽기가 쉽잖아요. 근데 레오 팬더는 독일말 같지가 않아. 그렇죠. 이 사람은 완전 독일말 같죠. 로드 마이슬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축구 이제 엄청 잘하게 생겼어. 축구 되게 잘할 것 같은 팀입니다. 미드필더 로즈 마이슬. 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약간 뭐 마테우스 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클린스만 이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 축구 진짜 잘할 것 같은 팀인데 로드 마이슬. 와, 골 들어갈 것 같네. 네, 그렇죠. 좋아요. 하여튼 그분이 처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3.49kg. 가볍습니다. 네, 체인버드로 해놨죠. 두께는 45 플러스 1mm고요. 12프레트 뜰레는 79mm입니다. 체인버드 로즈우드 바디에 사틴 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60th C쉐입 넥입니다. 사틴 우레탄 피니쉬. 팬더 빈티지 F 스탬프드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신세틱 본넛에 42mm 너비입니다. 자, 이거 로즈우드 지판까지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241mm, 9.5인치입니다. 피해 길이는 648mm고요. 21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아메리칸 빈티지 64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3 픽업 셀렉터, 3 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위드 스레디드 스틸 세들. 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로즈우드 바디, 저희가 네, 네. 최초로 듣는 네, 트윈리버브에다 사실 올 로즈우드입니다. 네. 이거 커. 오, 네. 일단 크죠. 네, 커요. 근데 울림 좋은데요? 이건 챔버 발이 좀 있네. 챔버. 예. 챔버로 해야 되네. 예.
이 로드 마이슬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챔버드로 만들었었어야 돼. 아, 처음에. 네, 그래야지 오래 쓰지. 어. 사실 이건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챔버드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거는. 어, 좋다. 좀 신기한 경험 이런 게 있다면 엘더바디라면 이렇게 쳐도 울리거든요. 안 울려요. 아, 그렇군요. 바디가 가만히 잡아주고 있구나. 한번 그 기념으로 어, 맞아요. 저도 쳐보시는 궁금은 게. 하니까. 네. 그러게요. 얘랑 네. 소통하는 네, 느낌이 별로 안 되네. 호리만 들려요. 그 챔버로 만들어두고 육중함은 있나 봐요. 어, 느낌이 되게 특이하네요. 예. 뭔가 얘랑 좀 내외하고 있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이 로즈우드 바디 기타를 쳐왔습니다. 예, 드디어. 예.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예. 마샬로 바꿔서 또 한번 챔버를 느껴보죠. 아, 소리는 이거 진짜 챔버였으면 못 듣겠다. 챔버 아니었으면 너무 딱딱하네요. 어, 근데 그런데 뭐랄까 반응 속도 좋고 좋습니다. 듀얼리스트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하다, 진해. 진하고 정갈해요. 레드락! 딱딱하니까 코러스나 이런 공간계 빨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뭔가 쨍하죠 느낌. 어우 쨍해.
배경이 로즈우드 그 딱딱한 소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무너져요 소리가. 아, 네 맞아요. 예, 거스름이가 안 생기고 굉장히 네 정말 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샬이고요. 마샬 계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 강력하네요. 강력하네요. 네. 와.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예. 느낌의 네. 직설 화법의 그런 예.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 말 다 하는데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되게 시끄럽게 얘기해. 그렇죠. 야, 그 나도 맞다 그래. 맞다 그래.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래. 아주 틀린 말은 안 하는데. 틀린 말은 안 어우, 하는데 아주 굉장히 세네요. 센케. 예. 좋다. 재밌습니다 이거. 헤이주드 네. 합주해 보기. 네. 간단한데 그 코드 진행이 참 치명적이죠. 아 치명적이에요. 네. 네. 안 따라 부를래 안 따라 부를 네. 수가 없어. 아, 이 멜로디도 정말 네. 바로 그냥 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축 들어봤고요. 선생님 탑으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장미의 전설하죠. 레전드 오브 로즈. 아 장미의 전설. 네. 근데 저도 그런 이제 비슷한 걸 생각을 했었던 게 네. 우리가 뭐냐면 예전에 참 재밌는 포인트는. 이 로즈우드는 조금만 함유량이 많아져도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많이 미쳐요. 우리가 이거를 슬라브냐 캐비냐를 가지고도 네, 뭐,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도 야 슬라브로 가니까 역시 로즈우드 함량이 높아진 소리가 나. 이래 어, 이건 다 로즈우드잖아. 이 천만송이 장미야 이거는. 그래서 정말 아 로즈우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을 때 이런 사운드가 나는구나. 되게 뭔가 근데 체인보드 바디를 잘 했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성격이 이제 드세긴 한데 그래도 사회화를 시킨 거야 체인보드 바디. 아 그렇죠. 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예. 옳은 소리를 하고 좀 드세기는 하지만 네. 애는 착해. 애는 착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또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진짜 천만송이 장미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좀 뭔가 이게 독특한 어떤 그냥 그런 상상을 그냥 실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악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길들이는 재미가 있는 기타 이렇게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야 종소야 이거 사라야. 이거는 비제다야. 종소 형님 이건 관심 없으신가요? 가볍고 좋다. 같은 미제고. 조지 에리슨인데 예. 전혀 다른. 네. 네 이렇게 조지 에리슨 텔레캐스터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스커드를 해봐야죠. 네. 야 이 스커드 어떤 저걸로 줘야 될지. 와 기준이 좀 진짜. 큰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무슨 편의성 디자인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로즈우드가 가득 발린 디자인을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취향은 아닌 걸로 해서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입니다. 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74점, 예. 평균은 75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Fender USA 조지 에리슨 텔레캐스터. 맨날 듣기만 하고 상상만 했었던 로즈우드만으로 만들어진 기타. 네.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네. 옛날처럼 올솔로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이 솔리드 바디 기타로 꽉 채워서 만들었으면 모르겠지만 체인버드 바디로 잘 정리정돈해서 악기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만든 로즈우드는 괜찮다. 괜찮다. 네, 풀 로즈우드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미의 전쟁, 장미의 전설, 천만송이 장미, 예. 정말 장미장미장미한 기타 재미있게 잘 봤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저희가 뭔가 리뷰어로서 네. 늘 상상만 했고 들을 기회는 없었던 맞아요. 그런 독특한 스펙의 악기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USA 에피폰으로 넘어갑니다. 아, 에피폰인데 가격이 얘랑 비슷해요. 가격이 470입니다. 야 USA 에피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에피폰 카지노 잘 알려진 명기죠. 이제는 네. 더 이상 숨겨진 명기가 아닌 네. 카지노 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빼뱅.